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바로 기본서 141조 제6장 할 차례죠. 자, 한번 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전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복습들 하셨죠? 복습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지난 주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을 공부했죠. 그래, 그 용도 지구에서 종류가 9개가 있다라고 공부했는데요. 그 9개가 떠올라야 되죠. 약자로 우리가 이렇게 했죠. 경고, 방방, 보치계, 폭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 9개의 용도지구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9개 중 5개는 직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다시 세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걸 약자로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경관주는 세 가지로 쓰면 되는데 경자 시트. 그래. 경자 시트.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이 방화지구는 세분되지 않고요. 고도지구도 세분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방제지구가 두 가지로 쓰면 되죠. 방자시. 그래서 방제지구는 방자,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로 세분됩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취락지구가 두 가지로 세분된다고 그랬죠. 취자집. 그렇게.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다. 그다음에 보호지구가 세 가지로 쓰면 된다고 했죠. 보역 중생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보역 중생. 그래, 이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그랬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억을 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개발진흥지구가 다섯 개로 세분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습니까? 다섯 가지. 개, 주산, 감복토 이렇게.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개발진흥지구,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복합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좀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복합 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용도 구역을 공부했는데요. 용도 구역은 다섯 개가 있다 그랬죠. 다섯 개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약자로 다섯 개가 뭐냐, 그러면은, 자, 개발 진흥지구 때 개.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 때 시.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 때 수, 도시자연 공원구역일 때 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일 때 입이어서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좀 암기를 하자고 그랬죠. 이 다섯 개의 용도구역 지정권자를 공부했고,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을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서 그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그랬죠. 이때 이 다섯 개 용도 구역 중 해양수산부 장관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하게 될때 다섯 개 용도 구역 중 어떤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만 지정을 할수 있는가? 뭡니까? 바로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랬죠.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누가 지정을 하는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도시자연 공원경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그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사. 국가기관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좀 복습 차원에서 확인해 두시고요. 하나만 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유보 기간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를 해 주는데, 그때 시가와 유보 기간은 몇년 이상, 몇년 이내 범위에서 정해서 고시하는가? 5년 이상, 20년 이내다. 이 수치를 꼭 암기해 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복습을 해 봤고요. 자, 오늘은 141조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준비돼 있죠? 자, 몇 페이지다고요? 141페이지. 141표 보면 제6장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1절 도시군계획 시설, 그 다음 밑에 도시군계획 시설의 의,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렇게 나가죠. 자, 지금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자로 국토개법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12문제 나오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국토개법 12문제. 이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지금 우리는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다. 이렇게 그 위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도시 군가로 도시에 있는 토지, 뭐 군적에 있는 토지에다가 결정해서 그 도시의 군의 토지를 관리한다. 그래, 어떠한 내용을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 나가는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내용. 내용은 크게 여섯 개로 압축해서 우리가 머리에다 넣어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째, 이미 했던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이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도시 군 관리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복습 차원에서 보았던 용도 구역.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지정과 변경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인데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번호 6번을 만들어서 여기다 추가했던 건데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그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있고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리고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토지 이용의 상세한 내용을 정해주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도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1번, 2번, 6번 내용은 했던 것이고요. 오늘은 이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아, 이 3번에서 이걸 공부했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그것도 계획주로 하는데 그 계획이 도시 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4번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는 계획 있죠. 이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구체로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제2편 도시개발법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고 제3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4번 이 내용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호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자 5번이 지구 단위계였고요. 그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 지구 단위계 있었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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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입 이렇게 했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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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그래 도시군가로 결제하는 내용 용용용 기사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리에다 넣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3번의 내용을 구체로 볼 건데요. 이 3번의 내용이 141조부터 시작해서 그때 141조 보면 기반설의 종류가 쫙 나오죠. 기반설. 박스를 보시면 이미 했던 건데 용어 정해서 또 나옵니다. 이 기반설의 뜻이에요, 그게. 박스 안에 번호를 매겨볼까? 교통시설 1, 공간시설 2, 유통공급시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4, 방제시설 5, 보건위생시설 6, 환경기초시설 7 이렇게 해서 번호를 매겨보십시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이 많은 내용을 네 자로 뭐라고 하냐? 기반설에 하여 기반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작년에 올해죠 올해 지금 이제 며칠 남았는데 내년도 자 그래 작년이지 벌써 작년 이 작년에 작년 2021년도 작년에 이 기출이 됐는데 여기서 이게 거의 1년에 한번 쉬고 또 1년 이렇게 해서 출제되기도 하고 매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서 종류를 알고 있는가 이걸 출제원들이 꼭 바로 출제를 하곤 하는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기반서 내용 크게 대분류를 7가지로 해놓고 있는데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자주 읊어서 머리에다 넣도록 해야 돼요. 기반서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묶어서 기반설하고 이 기반설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바로 성질이 같은 것들을 다시 추려가지고 크게 7가지로 대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그다음에 그 유통공업시설, 공공문화시설 쭉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기반서 내용을 잘 머리에다 넣되 거기에서 또 짝짓기도 잘 해두셔야 돼요. 그걸 출제를 해왔거든요. 짝짓기 하는 거. 거기다 박스 앞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 기반설 있죠. 기반설 뭐냐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다 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반설은 짝짓기를 잘해서 좀 봐두셔야 되겠다. 짝짓기. 그래, 그게 출제가 될때 짝짓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수업생마다 매년 강의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요. 마지막 보면 환경기초시설이 나옵니다. 이 환경기초시설인 기반시설이잖아요. 그 5개가 있는데요. 5개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국민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고 이제 쓸모가 없게 되면 버리잖아요. 버리게 되면 어때요? 잘못하면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하면 바로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우리를 역으로 공격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쓰고 버린 물질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막고 여기에다 버리도록 해서 다시 바로 깨끗하게 환경이 보존이 되도록 하자 해서 구비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환경 기초 시설인데요. 이 환경 기초로 종류는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는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까지 네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환경 기초설은 철저하게 좀 머리에 따 넣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자, 우리가 물을 쓰고 버리게 될때 어디다 버립니까? 하수도에다 버려요. 하수도. 하천에다 버린다. 이거 틀려요. 우리가 말하는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섬진강, 낙동강, 한강, 뭐 남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천이 하천. 그래서 이 하천에다 물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염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천에다 물을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물을 사용하고 버리게 될 때는 하수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바로 환경 기초 시설이다. 근데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장맛비에 의해서 홍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천입니다. 하천. 그래서 하천은 재해를 예방하자 하여서 설치 이용하고 있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방제 시설이라 그래요. 이 방제 시설, 하고 이 방제시설은 바로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죠. 재해 예방을 약적으로 방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제시설에 해당하는 하천하고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그다하고 하수도하고 헷갈려서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 환경 기초시설은 하수도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물 빼고 나머지 물질은 어디다 버립니까? 자동차 빼고는 바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를 보내서 처리하죠. 그리고 자동차는 폐차장. 이렇게. 그래서 또이 여름에 빗물이 뽕땅 오면 그 빗물의 쓰레기들이 쫙 떠내갑니다. 그거 바로 강으로 가면 오염되죠. 수질은. 그래서 일단 그 물을 저장해서 거기서 쓰레기 걸러가지고 정리하고 쓸만한 물은 다시 공공기관에 화장실 물로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이용하는 시설이 만들어져요. 그걸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이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해요.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물과 관련된 하수도가 있고요. 물과 관련된 수질 오염 방지도 있고, 빗물 저장 및그 이용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차장이 있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이 있다. 그래서 5개를 말합니다. 하수도, 그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폐기물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렇게 해서 5개를 철저하게 좀 암기를 하시고, 방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하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한 번에 물이 쫙 흘러내려가면 홍수가 나고 난리 나죠. 범나. 그래서 저수지. 일단 물을 가두고 다시 보내자. 그래, 저수지 있고, 그다음에 또 물을 좀 가둬가지고 또 이용하는 유수지. 물웅덩이가 유수지죠. 그리고 방풍, 방수, 그다음에 사방 설비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방자가 따른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방제 시설이다 좀 봐주십시오. 그래, 보건위생서를 보면 이 인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돼 있고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보건위생시설입니다. 인간들이 살아있을 때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게 되는 것이 종합의료시설이 있고요. 또이 세상을 뜨게 될 때에 바로 장사시설을 통해서 뜨게 해야만이 바로 이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자의 보건성을
교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돼지 이걸 잡을 때 아무 데서 잡아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잘못 처리해서 내 그 전염병이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축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거 다 우리 인간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도축장, 그 다음에 그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바로 보건위생시설에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뭐 학교 쭉 읽어보십시오. 그 사회복지설 등등등.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을 보면은 유통공급시설은 유통 업무 설비가 있고요.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공급 설비,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 공급 설비, 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 설비, 열을 공급하는 열 공급 설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유통공급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방송통신시설은 전파를 바로 유통시키고 있죠. 그래서 통신,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공동구는 전기, 그 다음에 통신시설 이런 것들을 도로 밑에 터널처럼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수행해가지고 그 이용되는 그 기반시설이 공동입니다. 이 공동도 별도로 함재가입니까? 중요표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중요표 넣으세요. 공동. 그래, 공동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행해서 도로 구조를 보존하고 미관 개선하고 또 야외 환경 확보하고 말이죠. 이런 취지에서 바로 반드시 지하에 따 설치해서 이용되고 있는 시설물이 공동구인데, 이 공동은 오늘 또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만은 이 공동은 전기도 그 공급되는 전기선이 수용돼 있어요.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이 수용돼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통공급소로 분류가 되어 있다. 시장도 그렇고요. 유료 저장 및 송유 설비도 그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시키는 설비니까 송유, 유료 저장 및 송유 설비도 유통공급소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이 거의 없고 텅 비어 있는 공간, 이런 공간 시설로는 공원, 광장, 그 다음에 녹지, 유원지, 공공 공지가 있다. 이 공공 공지라고 하는 것하고 저 밑에 보면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공공 청사가 있죠. 뭐 시청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청 건물 이런 것들이 공공 청사인데, 이 공공 청사는 공공 문화체육시설로 분류가 돼 있죠. 그런데 공공 공지는 이 시유지라든가 이런 땅을 보면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사들입니다. 그래 도로를 이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땅을 미리 놓은 밭을 사들이는데, 이렇게 A꺼 밭을 사가지고 아니면 수용을 해가지고요, 도로 설치하고 남은 땅들 있잖아요. 이 땅들 바로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적용 좀 하고 벤치 같은 걸 설치해서 시민들 오고 갈 때에 바로 이렇게 인도를 만들고 차도 만들고 인도 만들었다. 여유가 있죠. 여기에다가 공공공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오고 갈 때 휴식공으로 쓰도록 이런 것들을 공공공지를 한데, 이런 공공지는 공간시설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교통시설은 느낌이 오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다 이것들은 교통시설로 묶여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짝치기를 잘 해두셔야겠다. 짝치기. 교통시설이 뭐가 있는가, 공간시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유통공업설, 그 다음에 공공문화시설, 방지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술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들을 짝치기해서 잘 받으셔야, 기반시설이 뭔가 이것도 잘 받으시고, 아시겠죠? 자, 그거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의 토지에 다 설치한다. 이 도시 안에 있는 토지, 도시가 뭔지 알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에서 만들면 그걸 도시관리계획, 군쪽에서 만들면 군관리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도시라든가 군쪽에 있는 토지에다가 이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이 기반시설은 도로를 설치한다, 도로를 정비한다, 도로를 개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 갖다 들이대면 되죠. 기반시설. 그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때는 계획을 한다 이거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고? 도시
군갈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토지가, 이게 토지라 합시다.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려고 한다. 도로를 설치하려고 한다. 여기다 공원이라고 하는 기반수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 토지에다. 그럴 때 막 한다, 계획을 한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도로 설치를 위해서 계획을 짜죠.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 이면 도시 관리계. 팔도 돼 있는 군 쪽이다 그러면 군 관리계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 이걸 합성하셔서 도시 군 관리계라고 그랬죠. 그래, 도로 설치를 위한, 도로라고 하는 기반수 설치를 위한 계획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 이걸 이반이라고 그러죠. 이반. 도시 군 관리계획은 이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 이반을 할 때 막 합니까? 아니죠. 이반권자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그래, 이반권자.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이반하고, 욕대광역시다 그러면 광역시장이 이반하고요.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에 있는 땅이 달라고 한다면 특별자치시장이.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땅이 달라고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사가. 팔도에 있는 시에서 하려고 한다면 시장이. 군쪽에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군수가 계획을 위반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시설권을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살라고 한다. 근데 그 지자체가 광역 자산 시도에 따라 걸쳐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시도인 이 장소에 따라 걸쳐 살라고 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 팔도 내에 있는 시군에 걸쳐 살라고 한다. 시군 이렇게 걸쳐 살라고 한다. 그럴 때는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으리. 그래, 이반권자는 이런 시설과 관련된 도시군관 위반은 이렇게 8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방, 특특, 시장, 군수하고 국토교통장, 도의사. 이네들을 이렇게 묶어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사가 있고 이렇게 했죠.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도의사를 약으로 시도사래요. 그래, 이런 기반수를 설치한 도시군관 위반할 때는 이런 시도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시에서는 시장이 할 수 있고, 군에서는 군수가 할 수 있고, 바로 이 두 개의 시도 거쳐서 할 때는 국토교통장도,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거쳐서 할 때는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반권자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었고, 시도사도 있고, 시장 군수도 있다 그랬죠. 이때 이반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걸 기초사를 한다. 기초사 할 때 이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이 견제 봤을 때 도로 부지로 작업한가 이런 토지 적성 평가도 하고, 그리고 이 도로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 다음에 주변에 어떤 그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환경성 검토도 하고, 그래 환경성 검토도 해보고, 토지 적성 평가도 하고, 그리고 이 도로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에 여기 뭐 산이 험한 산이 있어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재해 취약성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기초사를 하죠. 기초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미리 계획안을 짜서 주요 내용을 두 개 이상 일관심관 그 특광특특 시군에서 운영하고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다 공개하고 14일상 바로 열람을 하게 그럼 제거하고요. 열람 기간 주어지면 그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 자기가 개별적으로 의견서 만들어서 사익을 사전에 구제받고자 내면은 타당하다 그러면 반영해서 사익을 미연에 구제를 해주죠. 이때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 보장되고요. 열람 기간 내에만 그 주민들 의견서를 이반권자에 제출할 수 있고요. 의견서가 들어가면은 열람 기간 종료로부터 60일 내 의견서 뜬 자에게 바로 타당세부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그래, 이 주민 의견 청취, 그러나 꼭 걸치는 건 아니고 만약 이방코자는 그 내용 중에 국방상, 공익상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의 요청이 들어갔다.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이방권이나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의 의견 청취가 끝났다. 그러면 그 지역의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한다. 그랬죠. 지방의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입안했다. 입안해가지고 그래 이 부지에 따라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자 해서 여기가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는 논밭 야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땅 여기 있을 수가 있죠. 내 땅이 여기 뭐 전이 있다. 또 A라는 사람 땅이 여기 답이 있다. 또 B라는 사람 땅에 임야가 있다. 등등 쫙 편입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 나무 땅이지만 공익 실현을 위해서 미리 도시 공가로 이런 절차 걸쳐가지고 입안해서 나 그래 저 땅에다 도로 만들도록 하는 부지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결정을 할 때는 막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죠. 미리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 걸치고요. 그다음에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결정권자가 근무하고는 청에 도시계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요. 결정하죠. 결정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알리고 볼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열람을 해주죠. 이때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시한 이 도시군관 열람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자 그러면 열람을 제공해야 하니까 바로 열람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기간상. 그리고 이렇게 도시 군가지로 결정하여서 그래 도로 만들 땅이다. 여기다 공원 만들 부지다. 라고 결정을 하였다면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 마음대로 여기다 공원 만들 땅이다. 기반설로서 이렇게 공원 만들 땅이다. 여기 도로 만들 땅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정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어디까지 공원 부지로 확정이 되었는가. 이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어디까지 도로 부지로 확정이 됐는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런 취지에서 바로 이 후속적 주로서 지형도에다가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도면을 지형도면을 한다 그랬죠. 그래, 이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도시 군가지로 결정 고시한 그 상을 도면에다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요. 그걸 지형도면이라 했죠.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작성은 누가 합니까? 이 입안했던 입안권자에서 해야죠. 작성해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준다. 이걸 고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시한 날 마침내 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이 부지에 편입되는 땅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건축행위, 공작물 설치행위 이런 걸 못하고 제한받는다. 그 말을 토지형에 따른 구속을 당한다. 그래 여러분이 여기 논밭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논밭이 편입됐다. 여름 땅이 그러면 함부로 이제 개발 못해요. 왜? 공원 만들 땅으로 확정돼 있고 여기는 도로 만들 땅으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지형되면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해서 이제 공원 조성 예정지로 도로 설치 예정으로 묶여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행위장이 가해집니다. 행위장이. 자, 그래, 이렇게 도시 군 관리계 결정을 하게 되면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고시암부터 효력 발산한다. 효력 발산한다는 것은 이제 그 도시 군가로 결정했던 그 내용에 맞게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받는다. 개발행위 함부로 못한다.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그것은 건축물, 건축,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또 공작물 설치하가 내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 여기서는 이제 그걸 못해요.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딱 표시된 이 땅, 이 땅을 뭐라고 하냐? 지금 이거 무엇으로 결정해놨습니까? 도시 군가로 결정했죠. 그래서, 그래, 이 기반설이었죠. 이것도 도로도 기반설이었고, 공원도 기반설이었는데, 이런 기반설의 건에 대해서 도시 군가로 딱 결정했다. 이러면 이제 기반설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걸 도시 군 계획 시설 그래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놨다. 이렇게 이 기반설 중, 이렇게 기반설 중 도시 군가로 이런 절차 거쳐서 딱 고시해놨다. 그러면 이제 기반설이란 말을 기반설에서 용어가 바뀌어요. 뭘로? 도시 군 계획 시설로. 이렇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정리합니다. 기반설이 아까 박스 안에 있었죠? 엄청났죠? 종류가. 그런 기반설 중 어떠한 시설만 도시 군계획이라고 표현하는가? 이런 도시 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을 통해서 딱 결정해서 확장한 시설만. 여기다 공원 만들자. 도로 만들자, 광장 설치하자, 이렇게 결정된 시설만 뭐라 한다고요? 도시 군계획 시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뭐라고 하냐?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 그래요. 부지 이렇게. 그래, 이 시설이 도로일 수도 있고, 이 시설이 공원일 수도 있고, 여기다 또 광장을 설치해서 이렇게 했다면 또 광장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무엇으로 결정해야 돼요? 반드시 도시군가로. 도시군가로 이렇게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 시설을 하고, 그 땅을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 시설을 하고, 이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 여러분 땅이 편입되었다. 그러면 소유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지만, 이용 시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건축물 건축행위 공작물 설치허가 내주지 않기 때문에 행위를 받는다. 그냥 종전의 용도대로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만 새로운 개발행위는 못하게 만든다. 왜? 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허가받아서 여기다 막 건축해버린다. 그러면 다음에 공원 설치 사업을 할 때에 이 공적 자금을 다 그 건물주한테 그 다 줘야 되겠죠. 그래야 건물을 부셔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여기다 또 땅 주인들이 건축물 건축해서 딱 나눠버리면 허가 받아서 이렇게 공장을 설치해 놓으면 도로 설치할 때 다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체해야 되겠죠. 해체하려면 건물주한테 다 보상 줘야 되겠죠. 보상금. 그러면 엄청난 돈이 날아가죠. 경제 손실이 크죠. 그래서 이런 건축이 못하도록 미리 바로 도시군관리에 구속력 있는 이 도시군으로 확정을 딱 해놓은 거죠. 찜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미리 확정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 땅을 뭐라 한다고요?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를 한다고 그랬죠. 도시 군계획 시설부로 묶이면 소유권은 박탈당하지 않지만 소유권에 내재하고 있는 이용권의 제한을 받죠.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권리, 소유권은 사용권 등 이 토지 소유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여기에. 그러면 이 소유권은 사용권능, 그 다음에 수익권능, 처분권능, 이 세 가지 권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런데 이 권능 중 사용 수익권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는 사용 수익을 함부로 하지 말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통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규제를
해버립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처음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 도시 군계약 시세를 부려 붙이게 되면 누가 잘 사가지를 않죠. 왜? 그 땅 사봐야 그냥 농사나 짓고 나무 임야하면 그대로 가지고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건축물을 건축 허가 못 받으니까 누가 사가지를 않아요. 그래 내가 이걸 몸으로 사놨다 그러면 누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어서 땅값은 별로 안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니 누가 사겠습니까? 자, 그래. 그러나 종전에 이 땅이 전였다 그러면 팥, 답였다 그러면 논, 그대로 그냥 이용하면 돼요. 농사지면서. 그래 다음에 이제 공원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걸 공원 조성 사업을 해서 공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땅값 다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이때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여기에 뭐 시다 그러면 시에서 바로 협의 매수해서 땅을 사가죠. 근데 협의 매수가 이러잖아. 땅 주인 막 보호서 땅값 몽땅 달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고 바로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법치사이니까 법에 의해서 절차 걸쳐가지고 강제로 재산을 뺏어가죠. 이걸 수용이라 합니다. 그래 수용을 해가지고 보상 처리하고요. 수용해서 재산을 뺏어가죠. 뺏어가지고 공원 만들고 도로 설치 사업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 군객 시설 사업. 도로를 설치한다, 공원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을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거죠. 이걸 이 지금 이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는 기반설을 공부하고 있다. 기반설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기반설이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쫙 공부했죠. 종류가 쫙 많다. 그런 기반서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획할 때는 계획주를 한다. 무슨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냐? 도시 군관리계. 결정할 때 이반 절차 걸치고 결정 절차 걸쳐서 한다. 이렇게 이 기반서를 설치하여 도시 군가로 딱 결정했다. 딱 결정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 기반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 군객 시설에 한다. 그게 나와있죠. 자, 교재 봅시다. 141페이지 보면 자, 도시 군객 시설 뜻 꼭 아셔야 돼요. 도시 군객 시설이란 1번 기반 시설 중 기반설은 밑에 박스 안에 있죠. 그 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딱 결정된 것만 도시 군객 시설 한다.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 그러면 이렇게 아까 기반설이 엄청 많았죠. 박스 안에 있었죠. 박스 안에 따다닥 있었는데 이게 다 무조건 도시 군객 시설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기반설 중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바로 딱 결정난 거. 이것만 도시 군객 시설이라 하구나, 이렇게. 그래, 도시 군객 시설이라고 하지만 바로, 기반설이라고 해서 다 도시 군객시설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 군객으로 결정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기반설 하는 거고, 기반설 중에서도 도시 군객으로 결정된 것만 도시 군객 시설을 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넘어가서 보면 142페이지 이런 그 기반서를 설치하고자 또 정비 계량할 때 모든 아까 박스 안에 기반서 엄청 났었죠. 그 기반서를 이렇게 땅에다 설치할 때에 반드시 이런 도시 군관리 이반 및 결정을 통해서 하느냐? No. 일정한 기반서는 이런 도시 군관리계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토지 있으면 바로 여기다 설치를 해도 돼요. 그래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2페이지 나와요. 142페이지 보면 기반서를 설치 결정에서 원칙은 지상에서 지하에 기반서를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이렇게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설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외회. 다만 이 용도적 기반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뭘? 기반서를. 거기다 써요. 기반서를 설치할 수 있다. 어떤 거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 공급 설비, 방송
통신시설, 뭐 시장, 공공청사 쭉 가서 사회복지시설, 뭐 저수지, 또 장사시설, 종합우리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그리고 밑에 니은, 공원 안의 기반시설,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여기다 주차장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땅 있으면 바로 설치해도 돼요. 여기다 시장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 설치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 또 빗물, 거기 보면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만들려고 한다, 바로 종합우리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땅 있으면 바로 설치해도 됩니다. 이런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설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 오른쪽 넘어오셔서 143페 보면은 도시 군계획서를 설치 관리가 나 있죠. 1번, 이런 도시 군계획서를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정도만 보셔요. 국토교통부령 그따 체크하고, 그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2번, 이 도시 군계획서를 공중, 수중, 수상,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 기준과 그 다음에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따 체크해. 보상.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따로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법률로 정하지 다른 법을 가지고 그것도 대입하면 틀린다 이거죠. 그 정도 보시고 가로 3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03번 공동 설치가 나왔죠. 자, 공동은 기반설 중에서도 아까 유통공세에 해당했는데 이제 이 공동은 별도로 함께감이니까 공동은 잠시 우리가 쉬었다가 다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